오늘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480만 명의 서명을 박근혜 대통령께 제출드립니다.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절실함을 담아 이곳 광화문에서 삼보 일배를 통해 청와대까지 가겠습니다.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. 우리 애들도 잘못하고 애들한테 해줄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. 어떻게 가세요. 다시로 못 올 길로 가서 일하는데 왜 그러냐고. 왜 이렇게 경찰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? 에? 우리 아이들 사고 났을 때 눈물 안 흘렸습니까? 눈물 안 흘렸었어요? 걱정 안 되셨냐고요? 정말 우리는 여기를 지나가야 돼. 우리 국민들이, 시민들이, 많은 장애인들이, 많은 봉사자들이 대통령님한테 꼭 올려달라고. 애기들 너무 억울하니까 꼭 올려달라고. 자기네들 죽어도 오늘 여기 꼭 가고 싶어. 저 서명 들고 꼭 갈 거야. 그러니까 말하지 마.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기다린 사람도 없어. 여기에 지나가고 싶어. 기어서라도 가고 싶어. 우리 부모들 마음이 지금 그래. 그러니까 정말 우린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. 그분한테 꼭 알리고 싶다고.